여름에 불청객, 모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예전 기피제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 물릴지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물리고 나서 어떤 걸 바르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가 피를 빠는 과정에서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히루딘이라는 물질을 체내로 주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고 이것이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유발합니다. 좀 심한 경우에는 부풀거나 피도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벌레 물린 자리에 침을 바르거나 손톱으로 눌러서 십자를 만들고 마구 긁고 이런 것들 모두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항생제 연고를 먼저 발라주면 좋은데요. 항생제 연고에는 에스로반이나 베아로반, 그리고 애니큐어, 바스퍼 같은 연고가 있고 예전에 쓰던 후시딘이나 마데카솔과 같은 연고도 있습니다. 또 50도 정도로 달군 숟가락을 대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벌레에 물리면서 주입된 포름산이 변형이 돼서 벌레 물린 자리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뜨겁게 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벌레 물린 데 버물리라는 광고 카피가 히트를 치면서 1990년도부터 벌레 물린 곳에는 버물리를 발라야 된다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벌레 물린 데 바르는 거 주세요보다 버물리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데 다른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몰라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그 카피를 따라서 물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 버물리를 포함해서 벌레 물린 데 쓰는 약에 들어간 성분들을 살펴보면 가려움증을 완화해주는 디페니드라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부위에 국소 마취 효과가 있는 디부카인이라는 성분도 있고요. 그리고 버물리에는 없지만 이렇게 서버쿨액이나 버레물액 등에 들어간 크로타미톤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 크로타미톤은 기생성 피부질환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버물리에는 없지만 아토미겔과 같은 연고에는 프레드니솔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레드니솔론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입니다. 또 자극성 피부질환을 완화시켜주는 글리시리진산 그리고 에녹솔론 등의 성분도 있고 청량감 혹은 시원함을 주는 멘톨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형들이 있는데 성분은 다 똑같지만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제품들이 나온 형태가 좀 다릅니다. 야외 외출을 하는 경우 액상이나 크림을 바르고 옷을 입기 불편하기 때문에 붙이는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버쿨 패치나 버물리 패치 형태로 된 타입이 있고요. 당장 가려워서 좀 빠르게 시원함을 느끼고 싶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액상 타입의 롤링 제품 형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좀 증상이 심하거나 오랫동안 작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밤에 자기 전에 바르는 게 좋은데 그런 경우에는 크림 타입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반 밴드류에는 쿨링 작용이 없고 또 단순히 물리적으로 차단만 하는 장벽 역할만 합니다. 이렇게 일반 밴드를 붙여놓게 되면 내부가 습해지거나 접착체 성분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쿨링 밴드나 아니면 겔 밴드와 같은 전용으로 나온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캄파는 피부 발적제라는 성분인데 피부의 화끈거림을 유발해서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아의 경우는 경련을 유발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30개월 이하의 아이들이 쓸만한 연고로는 쿨키드 크림, 서버쿨키드, 물린디 키드 등의 연고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용 연고에는 피부 발적제인 캄파, 그리고 국소 마취 성분인 디부카인 등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아이들용 연고는 성인들까지 쓸 수 있는 연고에 비해서 성분상으로 봤을 때 효과는 좀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훨씬 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물리 외에 벌레 물렸을 때 바를 수 있는 다른 약들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로는 버물리와 유사 성분인 서버쿨, 그리고 제얼라 S 같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분들이 잘 안 듣는다, 효과가 좀 더 센 제품을 원한다고 하면 보통 스테로이드가 추가된 제품을 드리곤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물리나겔, 아토미겔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되다 보니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붓는 증상이 심할 경우에 쓰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너무 심하게 긁어서 피가 나는 경우, 너무 붉어짐이 심한 경우에는 에스로반 같은 항생제 연고를 먼저 쓰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기로부터 유입되는 기타 세균들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경우에는 피부 발적제 성분인 캄파가 빠진 성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쿨키드 크림이 있고 서버쿨키드 또는 물린디 키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화한 느낌이 싫거나 다른 약들이 너무 강하게 자극적이라고 느껴지신 분들은 아이들용을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들이 아기들도 좀 더 센 거 주세요, 이거 잘 안 듣습니다 라고 하면 예전에는 리더맥스 크림을 줬었는데 올해 3월부터 전문의약품으로 변경이 되어서 혹시 리더맥스가 필요하시다면 병원 가서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벌레 물린 데 물파스를 바르는
바르는 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물파스 포장에 보면 벌레 물린 데에 쓴다고 적응증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물파스를 벌레 물린 데에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시원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레 물린 데에 이런 물파스를 바르는 것은 단지 시원함을 줄 뿐 이런 전용 제품들에 비해서는 벌레 물린 자리를 완화시켜주는 효과는 훨씬 적습니다. 이 물파스에는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소염 진통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삔데나 타박상 등의 소염 진통 쪽으로 쓰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벌레 물린 데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민간요법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민간요법은 냉찜질이나 온찜질을 제외하고서는 상태를 조금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으로 나온 제품을 쓰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꼭 어린이 전용으로 나온 제품을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기에 물렸을 거라고 추측을 하지만 모기가 아니라 개미라든지 다른 벌레들에 물린 경우도 있고 심해지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리고 나서 약을 쓰기 전에 기피제를 미리 뿌려서 쾌적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약이 있으면 서울신문 약자라 영상에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